이건 정말 어떤 과도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대에 온 이유기도 한데요.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의대를 진학했느냐? 의대생의 장점은 진로에 대한 걱정이 다른 과에 비해 조금 적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한25이 정도 되면은 주변에 친구들이 다 군대 갔다 와서 취업도 하고, 뭐 여자애들 이미 취업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다들 고민이 진짜 많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의대에 있으면은 공부가 힘들긴 하지만 옆에 친구들도 그렇고 선배도 그렇고 취업에 대한 고민은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의대 가서 장점은 군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군대를 연기할 수 없는 나이에 오게 되면은 그때 의대생으로서 군대를 나중에 군의관으로서 조금 편하게 갈수 있는 거? 제가 의대에 온 이유기도 한데요. 그게 되게 작아 보여도 군대 가기 직전 친구들을 보면은 의대 와서 군대를 군의관으로 갈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의대의 단점은 몸이 여기저기 본과에 가면 많이 아파요. 주변 친구들 보면은 한 명이 감기 걸리면은 다 교실에 하루 종일 기침 소리가 끊이지가 않아요. 잠도 못 자서 면역력도 약해져 있고 좁은 공간에서 부대끼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한 명이 뭐 독감에 걸리면은 줄줄이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배우는 내용이 만화시다 보니까 보니 증후군이라 그래서 임상 과목을 배우면은 학생들이 다 이거 내병이네, 이것도 내병이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과를 배울 때마다 다양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의대의 장점이라고 하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긴 한데, 먼저 일단 예과 2년을 겪는다는 점이 어떤 과도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 다들 이제 힘들고 고등학교를 겪고 나서 이제 좀 약간 힐링을 가질 수 있는, 뭘 해도 되고 자유롭고 대학생으로서 대학생활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생으로서 의학을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아직은 예과생이지만 뭐 의학 용어나 뭐 해부 생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제가 예전에 막 미드를 보면서 꿈꿨던 의사 있잖아요. 하우스라는 드라마에서 막 맨날 뭐가 나왔는데, 아, 이게 그거구나. 그런 의학에 대한 것들을 조금 배울 수 있어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예과 2학년이고 곧 본과 1학년이 되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모두 겪는 그 증후군이 있어요. 우울증 비슷한 그런 예의 증후군인데요. 이제 본과에 비음만 나오면 사람들이 다, 아,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약간 이러면서 본과 얘기는 꺼내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본과에 들어가면 힘들다, 뭐 공부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아직은 가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무서운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점이라고 하기가 살짝 그럴 수도 있는데, 진로에 대한 고민은 적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물어봐요. 너 무슨 과갈 거야? 이제 저희는 대면식에 가서도 사람들이 다너 무슨 과갈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성의가 없어 보이고, 또막 친척들이 만나서도 너 무슨 과갈 거냐? 아니면 미용실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의대생에게 밝혀졌다 하면 무슨 과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직 예과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과 가서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이거에 대해서 약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장점은 과외나 학원 알바 같은 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원만 하면 또 합격할 확률도 높고요. 제가 지금 과외도 해보고 또 학원 알바도 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이 아이들이랑 이야기도 나누면서 제가 모르는 문제 알려줄 때 되게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돈도 벌수 있어서 그 점이 의대의 장점인 것 같아요. 또 단점으로는 가끔씩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의대를 진학했느냐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런 요소들을 고려를 안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만 보고 갔다는 것은 오해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의대의 장점은 아무래도 졸업 후 의사라는 진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뭔가에 도전을 하고 싶을 때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아무래도 일단 제가 순천향대학교 예과에 재학 중인데,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는 캠퍼스를 되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자취방을 구하고 그러는 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장점은 의학이라는 학문 자체인 것 같아요. 생명을 다루고 사람을 다룰 수 있는
학문을 공부한다는 거? 저희가 행하는 어떤 거? 의료 행위가 될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 같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공부량이 좀 많죠. 처음에는 좀 진심을 다해서 공부를 하다가도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점차 좀 무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허무하기도 하고 시험 보고 나면은 그런 게 조금 단점이 아닐까